성경시록 78권 성정 8년 3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대왕 대비의 명으로 중궁을 폐하는 문제를 논하다. 일찍이 정성을 지닌 사람과 의정부 6조 판서 대사원 대사관을 부르게 하니 정창순 심해 조승문 윤사헌 윤필상 서거정 임원준 이승수 강맹이 이극증 허종 어유수 윤계겸 이예 김영유 등이 부름에 나왔다. 중관 문중선 김효광이 함께 빈청에 당도하였는데 문중선이 언문 한 장을 꺼내어 의지를 선시하기를 세상에 오래 살게 되면 보지 않을 일이 없다. 이번 달 20일에 감찰 집에서 보냈다고 일컬음에서 권숙이의 집에 언문을 던지는 자가 있었는데 권숙이의 집에서 주어보니 정소용과 엄숙이가 서로 통신하여 중궁과 원자를 해치려고 한 것이다. 생각한데 정소용이 한 짓인 듯하다. 그러나 지금 바야흐로 임신하였으므로 해산한 뒤에 국문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주상이 중궁에서 보니 종이로서 쥐구멍을 막아 놓았는데 쥐가 나가자 종이가 보였고 또 중궁의 침소에서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려고 하자. 중궁이 숨겼는데 열어보았더니 작은 주머니 비상이 들어있고 또 굿하는 방법의 서책이 있었다. 이에 쥐구멍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맞춰본 적 부절과 같이 맞았는데 이것은 책이 잘린 나머지 부분이었다. 놀라서 물으니 중궁이 대답하기를 친잠할 때종 사머리가 바친 것이라고 하고 또 사머리에게 물으니 사머리가 모두 실토하여 모두 그 사실을 알았다. 중궁이 만일 이때 아래였다면 좋았을 것인데 중궁이 능히 그러지 못했다. 중궁이 옛날 숙의로 있을 때 일을 하는 데 있어 지나친 행동이 없었으므로 주상이 중하게 여겼고 삼전도 중히 여겼으며 모두 빈들 가운데에 또한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책봉하여 중궁으로 삼았는데 정위에 오르면서부터 일이 잘못됨이 많았다. 그러나 이미 귀중한 몸이 되었으니 어찌 일마다 책망할 수 있겠는가. 지금에서 본다면 전일에 잘못이 없었던 것은 주상의 주적이 없으므로 각각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을 것이다. 지금 주상이 바야흐로 중히 여기고 있는 중궁이 어찌 주상을 가해하려고 하겠는가. 다만 이것은 잉첩을 제거하려는 것일 것이다. 부인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덕을 삼는 것인데 투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제후는 아홉 여자를 거느리는 것인데 지금은 그 수가 차지 않았으니 어찌 한나라에서 어머니로서 의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하는 바가 이와 같았어야 되겠는가? 우리 삼전이 같이 앉아서 묻는다면 중궁도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바야흐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이와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찌 이보다 지나친 일이 있지 않을 것을 알겠는가? 종묘와 사직의 관계됨이 있기 때문에 경들을 불러 의논하는 바이다. 내가 당초에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중궁이 이미 공모가 되었고 또한 원자가 있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할까 하였다. 김효광이 교명을 선시하기를 내가 즉위한 뒤로 이미 좋은 일도 보고 또한 좋지 못한 일도 보았으니 이것은 내가 능히 제가 하지 못한 소치인지라 내가 몹시 부끄러워하니 경 등은 그것을 의논하라 하자. 좌우에서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영의정 정창선이 아뢰기를 죄를 의논하는 데 있어 경하고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는데 마땅히 고사를 상고하여 아랠 것입니다 하고 전교하기를 이것은 내가 자세히 아는 바이다. 중궁이 또한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간접으로 듣기도 하였으니 경들은 그 죄를 의논하라 하자 정창선이 말하기를 주상의 뜻은 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바야흐로 여러 사계의 후비전을 예문관에서 가져오라고 하니 예문관에서 황급하여 미처 찾아오지 못하자 좌중에서 몹시 재촉하였다. 그러자 예조판서 허종이 어쩌저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에게 말하기를 당나라 이필이 덕종에게 간하기를 원컨대 폐하는 궁에 돌아가셔서 이 말을 들쑤어내지 마소서 좌우에서 들으면 태자가 위태롭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고 나아가 김효광에게 말하여 아래게 하기를 옛날에 패하지 않아야 할 것을 패하였다가 잘못된 일이 있고 마땅히 패해야 할 것을 패하지 않음으로 해서 옳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질투하는 것은 부인의 상정입니다. 전하의 검지 오겹이 장차 번성하려 합니다. 그러니 미리 헤아릴 수 없으며 원자가 지금은 비록 어리다 하더라도 이미 장성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때는 후회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이런 일을 조정이나 민간에 반포하지 마시고 별도로 하나의 방에 거처하게 하여 2, 3년 동안 천선 개과함을 기다린 연후에 다시 복위 시킴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때 패하는 것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판서의 뜻은 마치 태갑을 동궁에 옮겨 그 천선 개과한 것과 같이 하려 하는가? 아니, 허정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패하여 사제에 거처하게 하여 빈의 예로 대접한다면 이것은 원자를 패하지 않는 것이다. 경등의 생각은 어떤가? 하니, 정창순이 말하기를. 패하여 사제에서 거처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마땅히 별궁에 거처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에 한나라 무제가 진호 황후와 효성 황제의 허황후와 화제의 음황후와 송나라 인종의 곽호의 고사로 아뢰었다. 선교하기를 그러면 패할 뜻으로 신민에게 유시하고 종묘에 고해야 하는가? 하니 정찬송 등이 말하기를 투기는 상정인데 종묘사직에 관여되지 않습니다. 또 교수를 폭거하는 것은 미안하니 전제를 선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것은 큰 사건이니 종묘와 사직에 고하고 중위에 유시하는 것이 옳다 하니 허종이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이 일에 있어 반드시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자세히 참작해야 할 바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정승들과 함께 다시 3일을 생각하셔서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판서의 말은 잘못이다. 판서의 생각은 다른 날에 만일 다른 아들을 낳는다면 원자를 어느 곳에 두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큰일을 당했는데 어찌 뒷날을 생각하겠는가? 뒷날에도 대신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일은 종묘와 사직을 위한 것이지 사정에 인한 것이 아니다. 정성들은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의논하라 하였다. 허종이 말하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선갑 3일, 후갑 3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르러 성총을 모독하였으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현석규와 의금부 판사 윤필상에게 명하여 내관 죽진 김효관과 함께 윤구의 아내 및 종사무리와 사비를 구현당에서 공문하게 하니 사무리의 공사에 이르기를 박양선은 전 곡성현감 이길뿐의 첩의 집에서 얻어 사비를 시켜 등사하게 하였고 원문으로 쓴큰 것은 제가 생각해낸 것으로 윤구의 아내가 썼으며 작은 것은 사비가 썼습니다. 비상은 대부인이 내주셔서 언문과 함께 작은 버드나무 상자에 담아 석동으로 하여금 감찰의 집 사자라고 사칭하여 권숙이의 집에 던지게 하는데 모두 제가 꾸민 짓입니다 하였고 사비의 공사도 또한 같았다. 내관이 윤구의 아내를 데리고 오자 말하기를 저는 언문을 모릅니다 하였다. 사무리와 사비를 대변을 시키니 두 종이 교활하여 자여서 묻는 대로 대답하였다. 공사한 말을 다 하소서 아뢰니 밤이 이미 사고가 되었다. 주적은 정실왕비이다. 태갑은 언나라 제2대 임금, 처음 즉위하여 방탕하니 이윤이 동궁으로 추방시켰는데 3년 뒤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으므로 다시 맞이하였는데 그후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선갑 3일, 후갑 3일은 처음 제정한 법령을 발표하기 전후하여 과오가 없게 하기 위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알리는 것을 뜻한다. 박양선은 굿하는 책이다. 대부인은 중궁의 어머니를 말한다. 성종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30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대신과 의논하여 중궁을 패하여 빈으로 낙점하다.
이른 아침에 재상들을 모아 놓고 전교하길. 내가 반복해서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투기만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비상이 있었으니 비록 나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국모의 어범을 잃은 것이 심하다. 별궁에 두는 것으로는 징계하는 뜻이 없다 하니 장창성등이 대답하기를 옛부터 패하여 서인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낮추어 빈으로 삼으면 마땅히 시종이 있어야 할 것이니 사제에 거처하게 할수 없습니다. 옛말에 패하여 소대궁에 거처하겠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패하여 이원과 선원에 거처하겠다 하였으니 중궁을 빈으로 강등한다면 어찌 징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제 같은 데는 노추하여 거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방으로 생각해보아도 별궁에 거처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자. 정창성 등이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교하기를 정승의 말은 비록 이와 같으나 나의 의혹은 풀리지 않는다. 사제에 두면 어미와 함께 거처할 것이다 하였다. 정창성 등이 말하기를 옛 임금들이 후를 배아래 하면 대신들이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궁은 실수한 바가 크기 때문에 신이 감히 청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은 별궁에 두었다가 만일 뉘우쳐 고치지 않을 경우 별궁으로부터 사제에 돌아가게 해야지 애당초 사제에 두면 뒤에 비록 뉘우쳐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시 별궁에 거처하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부인이 실정을 안다면 마땅히 성중에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교세에는 일의 전말을 갖추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옷구를 갖춘 뒤에 정묘에 고하고 교수를 반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란 나는 자수궁에 두고 싶다. 그 강봉할 위호를 상의하여 아뢰어라. 정묘에 고하고 교수를 반파하는 것은 옥구가 갖추어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정창성 등이 의논하여 수빈 귀이 수의로 아뢰니 빈으로 낙점하였다. 서거정으로 하여금 교수를 초하게 하고 강희명과 이승소는 종묘에 고할 충문을 초하게 하고 모든 재상들은 물러갔다. 옥구는 옥에서 형벌을 주는 데 쓰는 도구이다. 성조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30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주와 일기 태수원이 상소포 염진유 송림원 원실차 대마주 종정수 호군 정가 문조 등은 직가 가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30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대신들이 중궁을 빈으로 강등함이 부당하다고 아뢰다. 승정원에서 전교하기를 오늘 빈이 출궁할 모든 일을 갖춰 놓고 기다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빈은 호가 없을 수 없으니 속히 의논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오장 교우자는 이미 건양문 밖에 갖추어져 있었는데 주하승지 이극기와 우승지 임사홍이 창의하여 모든 승지와 함께 차비문 밖에 나아가 문중선을 맞아서 계달하기를 신 등이 아랠 것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면대하여 말하려고 하는가 함으로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이극기의 무리가 들어와서 아련하였다. 이극기가 말하기를 신등은 재상으로 하여금 회의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도 회의를 하니 신등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들으니 중궁을 감봉할 이름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하는데 신등은 그 까닭을 알수 없으나 감봉하여 빈으로 삼는다면 마땅히 종묘에 고해야 할 것이니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목을 만들어 종묘에 고한다면 어찌 반드시 빈으로 책봉해야 합니까? 또 그를 처음봉할 때 이미 중국의 명을 받았으니 지금 폐위한다면 또한 마땅히 중국에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무슨 말로 주문하겠습니까? 이미 종묘에 고하면 또한 반드시 사방에 고해야 하는데 또 무슨 말로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절목은 신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각 생각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니 임사홍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중궁의 한 반은 진실로 죄가 있고 주상이 처리하신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주상께서 즉위하신 지 9년에
군권의 자정이 있지 않았으니 이는 예부터 없었던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중궁이 비록 작은 실수가 있었다 하나 이미 원자를 두어 나라의 근본이 정해졌는데 갑자기 폐위한다 하니 신등과 비록 과오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근래에 두 번이나 중국의 고명을 받았는데 또 폐위하려고 하니 후일 왕비에 계승할 자는 또 마땅히 중국의 고명을 청해야 할 것인데 구실을 만들어 아뢰자면 그 언사가 불미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골전을 거행하여 그 미행을 칭송하고 두번 교수를 반포하자 무신하가 칭송할 뿐 아니라 사방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허물과 악함을 반포하여 사방에 반시하면 듣는 자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가까이 지척에 모시고 있어도 궁중의 일은 오히려 다 알지 못하는데 사방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이것은 소인들이 한 것으로 어물어물하여 딱 자르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건과 고는 한 몸으로 허물이 있으면 일식이나 월식처럼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는데 한번 그 허물이 퍼지면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만일 거주가 있다면 마땅히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비는 일품의 명부로서 내정을 참여하여 듣는 것인데 빈으로 책봉하여 궁중에 머무르게 할수 없으며 또 원자가 있으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빌건대 너초 세입은 생각하수사였다. 동부승지 홍비달이 말하기를 이극기 등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 이 일이 네 가지 옳지 못함이 있습니다. 종묘에 고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중국에 고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사방에 선파 유시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원자가 있는데 독려하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호명을 청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으니 옛날 제왕도 이 같은 자가 있었다 하였다. 홍비달이 말하기를 일이 꼭 잘한 것이 아닌데 옛날에 있었다고 해서 행하고 일이 꼭 잘못이 아닌데도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고 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요는 때에 따라 제재하여 적당하게 할 뿐입니다 하였다. 임서홍이 말하기를 일에 권과 경이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경만 할수 있겠습니까? 문득 패치하는 뜻으로 조정에 구하는 것은 어떠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우승지 손순효가 말하기를 골육 사이에서 생긴 일이므로 참고 숨겨서 발설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사랑하고 미워함으로 패치한 자가 있었으나 지금 이 일은 그렇지 않다. 중궁은 한나라의 어머니로서 한나라의 모범이 되고 궁 위에 뭐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함께 종묘를 받들겠는가 하였다. 임사홍이 말하기를 비록 진실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관의 아첨하는 소인들이 한 짓인데 강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나 이는 작은 허물이며 지금 원자가 있어서 국본이 지극히 큽니다. 그러나 신등은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 독약을 감추었으니 누가 넣어 주어 두었기에 스스로 알지 못하겠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이 많은 실수가 있으나 모두 한 집안 일이라 다 말하기 어렵다. 어찌 이 같은 사람이 한나라의 모의가 되겠는가 하니 임차홍이 말하기를 여러 소인이 한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등은 죄가 없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만일 대강을 논한다면 나라의 근본이 지극히 중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방향서를 얻어보고 의심스러워서 그 상자를 조사하려고 하니 덮어 감추었는데 헤쳐보자 독약을 감추었던 주머니가 있었으니 어찌 알지 못했겠는가 하였다. 임사홍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나 이것은 무소인들이 한 짓인데 아마 혹시 알지 못할 수도 있을 듯하며 또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되어 미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감히 발설하지 못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등은 죄가 없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서 아랜 것뿐입니다. 지금 전하의 춘추가 한창이라서 금지 오겹이 반드시 반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가 어진 덕이 있으면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뒤에 비록 아들을 두더라도 원자에 어떻게 패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사홍이 말하기를 옛부터 나라의 근본이 강하고 약한 것은 모후의 경중에 관계되니 모후가 패위된다면 원자는 능히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강등하여 빈으로 삼으면 그 원자가 장성함에 미쳐 비록 다시 위호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이 같으나 뒤에는 반드시 뉘우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판서의 생각도 이와 같았다. 마치 태갑이 동궁에 옮긴 것 같이 별궁에 거처하여 천선개과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였다. 임사홍이 말하기를 중궁의 춘추가 매우 젊으므로 지금 비록 작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고쳐 행할 것인데 지금 강등하여 빈으로 삼으면 뒤에 착한 행실이 있어 위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존호를 버리지 말고 별궁에 살게 하여 반성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있으면 정의로 회복하는 것이 무방하고 만일 허물을 뉘우치지 않으면 그대로 종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은 능히 허물을 뉘우치는 자가 적다. 그의 마음이 어찌 참으로 나를 해치려 했겠는가마는 그 마음 쓰는 것을 원한다면 허물이 적지 않다. 그러니 그러한 자로서 나의 위에 있게 할 수는 없다. 어찌 자기 몸이 바르지 않고는 그 밑에 사람을 제어할 자가 있겠는가? 하니 임사홍이 말하기를 이를 미처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경중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비록 미처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그 일을 행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쳤다면 작은 일이 아닌데 어찌 일이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겠는가? 지금 너그러이 용서했다가 뒤에 혹 큰데 이르게 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임사홍이 말하기를 작은 것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은 성상의 학요가 진실로 그러하나 이것은 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왕의 후위 이후로부터 부인이 투기하지 않는 자가 적습니다.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사람이 요순이 아니면 누가 능히 다 착하겠습니까? 투기는 부인의 상징입니다. 청컨대 대강을 생각하셔서 적은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정성들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하였다. 임성이 말하기를 정성들의 의논도 이와 같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은 중관이 그 말을 잊기도 하고 혹은 성상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위험이 두려워서 모두 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를 그러다고 하는가 하였다. 임성 등이 말하기를 전하를 그러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신 등의 의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며 임성 등이 논의를 하기를 마지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은 경들과는 다르니 다시 전날 모였던 모든 재상들을 불러서 그 하나로 정해진 의논을 취하여 아뢰어라 하니 이극기 등이 나아가 고청인지 환능의 김국광 등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정인지 등은 전일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한 개인 노사신 이극배도 대신인데 다만 의정부와 육조가 아니라고 해서 오지 않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오라고 부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모든 재상들이 이미 모두 모이자 이극기 등이 자세히 말하니 정창성 등이 함께 의논하기를 어제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오히려 폐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조상의 뜻이 이미 정해져서 감히 다시 청하지 못했습니다. 하자 이에 모든 재상들이 모두 폐의할 수 없다고 하여 의논이 이미 정해지니 정창성 등이 안중경을 보고 아뢰기를 신등의 연호는 이미 정해져서 장차 개달하고 하는데 중간이 다 개달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청컨대 승지로 하여금 친히 아뢰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임사홍이 무사람의 연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뢰기를 정창순의 말한 대로 신도 또한 폐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상의 뜻이 굳어졌기 때문에 감히 굳이 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궁이 비록 실덕했다 하나 종묘나 사직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다만 투기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부인의 상징인데 하물며 원자가 있으니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원자를 중하게 여겨 폐하지 마소서 하였고 이승소는 말하기를 한나라 광무가 곽후를 폐하고 음씨를 세웠는데 곽후의 아들 강이 태자가 되자 뜻이 스스로 편안치 못하여 번국을 방비할 것을 원하니 광무제는 마침내 음후의 아들 장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또 당나라 이필이 대종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폐하께서는 궁에 돌아가서 이 뜻을 드러내지 마소서
좌우에서 들으면 장차 사왕에게 공을 세우려고 하여 태자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궁이 감봉되어 빈이 된다면 나라의 근본이 이미 흔들렸어. 능히 세자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 당연합니다. 하였고 강희맹은 말하기를 세자 사자의 안위는 모구의 경중에 매여 있는데 예부터 제왕이나 우리 선왕이 사자를 정하지 못하여 국가가 동요되는 데 이르는 것이 있었으니 지금 패한다면 이것은 원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였고 노사신은 말하기를 얼마 전에 고명을 받아 봉하의 증국으로 삼고 중궁으로 삼고 갑자기 그의 실득을 사방에 포양한다면 이는 규문은 은밀한 일을 외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 원자가 태어나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정해졌는데 그 장성하여 어른이 된뒤 이러한 일을 얻어 듣는다면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였고 모든 재상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임상이 또 아뢰기를 정창선이 말하기를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김빈이 조그만 과실이 있어 세종에게 명하여 쫓아내게 하셨는데 그 뒤에 후회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잘못 처리했구나 하고 종신토록 말씀하셨다 합니다. 김씨는 빈에게만 봉해졌을 뿐이고 사자도 없었는데 세종은 오히려 크게 뉘우치셨습니다. 지금 중궁은 정위에 있고 또한 원자가 있으니 이런데도 패해야 하겠습니까? 신이 이러한 것으로서 내관에게 말했는데 주상께 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임사옹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원컨대 다시 유의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제추들은 나를 그러다 하는가? 지금 이미 다 모였으면 내 친히 그 의논을 들으리라 하고 곧 명하여 불러들였다. 모두 들어오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 회의하기를 명령하에 일이 이미 정해진 줄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경 등을 번거롭게 오게 했다 하였다. 정창순, 이승숙, 강희맹, 노사신 등이 아랫나라 한결같이 전에 말한 것과 같았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약물과 방향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였고 허종은 탑전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비록 약물이 있었으나 도구의 해를 입은 자가 없었으니 진실로 용서해 줄 바입니다. 또 일이 골육 사이에 나온 것인데 발설을 한다면 문화가 온전하지 못하고 발설하지 않는다면 조치할 방도가 없으므로 은인하고 발설하지 않았다가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이를 만들어낸 뜻이 중궁으로부터 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무소인들만 베어 없애 다시 선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강희맹이 말하기를 무릇 이런 동기는 아주 작으면서도 발동하는 것은 지극히 큽니다. 지금 원자의 위태로운 발단은 동화였으니 신등은 몹시 민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예부터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서 어지럽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였고 심해는 말하기를 죄는 작고 일은 크니 청은대 다른 나라의 큰일을 생각하여 오늘의 적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하였고 이승선은 말하기를 생각함이 천리 밖에 있지 아니하면 근심은 궤적 위에 있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멀리 생각하셔서 이같이 하지 마소서 하며 인하여 눈물을 흘렸다. 임상훈은 말하기를 무슨 일이나 마땅히 멀리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 오늘 잘못 판단하면 후회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어찌하여 원자는 보존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후일의 종사의 근심은 헤아리지 못하는가? 지금 중궁이 작은 일에도 이러한데 만약 한 가지 일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큰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자 모두 말하기를 중궁의 춘추가 아직 적으므로 오늘의 일은 잘못된 데서 나온 것이니 원컨대 다시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상전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후환이 없게 하라고 하시었으니 내가 장차 품에 보리라 하였다. 무신하들이 연영문 밖에 나가 명령을 기다리니 안중경이 나가서 전지를 선시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경등이 말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동요하지 말 것이다. 하니 무신하들이 삼전에 할애하였다. 오장교자는 가마의 이름이다. 차비문은 편전의 앞문이다. 궁궐은 내전 안 비빈이 있는 곳이다. 자정은 잘못된 일이고 권력자는 결여된 의식이다. 권은 때에 따라 알맞게 합니다. 경은 일정한 규칙을 지킵니다.
규모는 안방이고 언니는 겉으로 발설하지 않고 견디어 참읍니다. 태상 저는 대왕 대비 정희 왕후를 가리킨다. 성조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30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중궁의 일로 사무리 등을 공문하고 주의를 의논하다. 현석규와 윤필상이 다시 사무리와 사비 등을 공문하니 대대비 전과 같았다. 이 길분의 첩을 잡아다 물으니 말한 바가 아주 다름으로 이에 사무리와 사비를 공문했으나 마침내 방량서의 나온 것을 밝히지 못하였다. 사비의 말은 윤구의 아내가 언문을 썼다고 하므로 윤우와 윤구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원래 언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현석규 등이 윤기견의 아내 신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서 불러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중궁이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그만두었다. 사무리 등의 공사를 자세히 쓰고 또 공사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이러한 일을 어찌 남자에게 고해서 했겠는가. 윤구와 윤우는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또이 옥사가 비록 다 자복하지는 못했으나 대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니 상교하기란 윤구와 윤우 및 윤구의 아내를 방면하라. 또한 일기뿐의 첩은 언문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사물이 등을 고문하라 하고 이에 고문하니 불복하기를 내가 수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대부인에게 미칠까 두려워서입니다. 하므로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전교하기를 사무리 등이 대부인을 핑계하는 것은 또한 거짓이다. 비록 매를 쳐서 죽는데 이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복하지 않을 것이니 문초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튿날 정승 등을 불러 주의를 결정할 것을 의논하였다. 수정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성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신들과 신씨 사머리 사비의 주요를 의논하다. 정인지 장창순 심해 조승문 윤사헌 김국광을 명소하여 전의 일을 의논하였다. 장창순이 말하기를 일의 본말을 알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심해 등이 말하기를 말이 궁위에 관련되니 끝까지 추궁할 것이 못된다. 어제 이미 보기를 청하였는데 사머리가 주의의 그물을 벗어나기를 꾀하여 무고로 궁핵을 지적하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였다. 장창손이 말하기를 이것이 실로 난처하다 하고 드디어 심해 등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무리와 사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하고 윤기견의 처 신씨도 또한 참여하여 들었으니 서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윤우와 윤구는 만일 그 일을 알았다면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비록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집안일을 검지하지 못하였으니 아울러 죄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인지는 말하기를 궁금해 이런 끝까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공문하지 않으면 후세의 구실을 삼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일은 내가 가주 아는 것이다. 오로지 사무리가 조작한 것으로 신실은 실로 알지 못하고 중궁도 또한 알지 못한다. 사비는 사무리의 지위를 들어 글씨를 쓴 것에 불과하다. 사무리는 극형에 처하고 사비는 장 100대를 때리어 변방에 정속하고 신씨 모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정창선 등이 의논하기를 신씨는 비복을 검제하지 못할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가 없지 않으니 작첩을 빼앗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무리와 사비는 비록 수범과 종범은 구범이 있으나 사비는 이미 글씨를 썼으니 어찌 그런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울러 극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실은 작첩을 빼앗고 사무리는 교형에 처하고 사비는 장 100대를 때려 변방 고을의 종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강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인하여 무사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시험하고 방포하는 것을 보았다. 청풍군에서 나는 성류황을 시험하였는데 예전에 화약과 다름이 없었다. 성종시호 79권 성종 8년 4월 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관 절사 이극균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변진에서 밤에 복병하는 자는 비록 국경을 넘어서 정탐하는 자에 비할 것은 아니나 요회처에 잠복하여 눈비를 맞으며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어렵게 고생하는 것이 평상시에 갑절이나 되니 천근대 매 하루에 별사 둘을 주어서
권리하는 방도를 삼아서 싸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실 79권 성경 8년 4월 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행대 조숙기가 충청도의 수령과 찰방 창원군 이승을 접대한 주회상을 추국하여 와서 아뢰었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근자에 한재가 있어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동부승지 홍귀달이 대답하기를 왕자가 고을에 있으면 수령들이 어떻게 지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는 용서할 만합니다. 하므로 명하에 용서하게 하였다. 성교실의 79권 성종 8년 4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김영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창원군 이승이 작은 병을 핑계하여 온천에 목욕하기를 청하고는 길을 에돌아 돌아다니며 수령들을 능욕함으로 그를 두려워하여 분주하지 않는 자가 없어 혹은 잔치를 베풀어 즐겁게 하고 유부 같은 무리도 또한 상좌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등분이 없습니다. 하물며 농사철인데도 가마를 타고 기생을 끌고 다니니 가마채를 메는 군사와 짐을 싣는 말이 무려 수십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소란을 피워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들을 곤배하게 하는 것이 이래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 대전을 삼가하건대 역마를 함부로 타는 자와 사사를 주는 자 그리고 길을 애도하는 자가 모두 죄가 있습니다. 지금 만일 내버려두고 논제하지 않는다면 대전에 정한 법이 이로 인해 허물어질 뿐 아니라 복종들로서 속이고 따르는 자들이 징계될 바가 없고 이승도 또한 스스로 당연한 일로 여겨 도리를 잃은데 이르게 되면 이승의 복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출국하여 처단하기를 명하시고 아울러 수령 찰방을 공문하여 과제하게 하신 다음엔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유부는 유모의 남편을 말한다. 성조실 79권 성종 8년 4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윤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전지를 듣건대 윤기견의 첫 신씨가 신씨는 작첩을 거두고 사비 사모리는 교형에 처하고 사비는 극변의 관비로 정하고 윤우와 윤근은 가두었다가 도로 석방하였다 하오니 신등은 사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이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람을 저자해서 형벌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버리는 것인데 지금 이 일은 외정에서는 알수 없으니 여러 사람이 마음에 쾌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신등이 이목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전하의 처치를 알지 못하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청컨대 천지를 내리시어 죄명을 자세히 알리시어 신등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또 창원군 이성이 함부로 역마를 타고 열읍에 횡행하여 수령을 능욕하였으니 이것은 성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반인과 노예들의 비위를 맞추고 유인하여 이성으로 하여금 이런 광패 불법한 행위가 있게 한 것이니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예쁘다 종친이 법을 무너뜨려 죄에 걸리는 것이 오로지 여러 소인들이 오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크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에 경계하는 것이 없어 장차 그 과악이 자라서 마침내는 큰 죄에 빠질 것이니 전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은혜를 상할 것이고 사사로 한다면 의리를 해칠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도로 유사에 붙이어 끝까지 국문하고 어미 벌주어 후례를 징계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씨 등의 일은 내가 대신 대관과 더불어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한 것이다. 다시 말할 것이 없고 이승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반인은 왕자 및 공신이나 고급 관료를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였다. 대관은 사헌부의 관리를 말한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사한 김영유가 아뢰기를 창원군 이승은 종실의 광패하고 망령된 자인데 지금 치죄하지 않으시니 뒤에 큰 죄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임영대군이 여색을 범하여 어지럽혔으므로 세종께서 그 작위를 강등시키고 종하게 나아가 배우게 하였는데 그 뒤에 종실 중에서 임영대군은 예의 일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성을 반종하는 자들이 이성의 불의로 인도하여 공주에 있어서는 수령이 조금 뜻과 같지 못하자 문득 진륙을 가하였으니 범람하기가 더할수 없이 심합니다. 또 이승이 함부로 용마 17필이나 타고 기승을 싣고 과천에 이르러 그치였으니 청와대 그 주위를 다스리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창원의 일은 임명과 다르니 국문하지 말고 다만 찰방을 죄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영유가 말하기를 지금 이승을 취재하여 의방으로 가르치면 이승의 다행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일로 이승을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정전을 피하였으니 이는 한제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윤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창원군 이승은 본래 광피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한반 길에서 이 후상 이숙기를 만나 마을 앞에서 걷게 하였으니 재상을 능멸 모욕하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그 아래 가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또 시정의 무뢰배를 모아가지고 멀리 회암사에 갔다가 욕을 당하였고 또 한강이 창이랄 때를 당하여 아내를 데리고 배에 올라 몇 날을 유련하다가 자칫하면 빠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지금 방자하게 돌아다니며 놀고자 하여 목욕 간다고 소문을 내고 함부로 역마를 타고 수령을 능욕하니 광피한 행동을 낱낱이들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국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반인과 종의 무리들이 비위를 맞추고 부축해서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수령이 법령을 돌아보지 않고 풍성하게 잔치에 대접하였으니 또한 어찌 죄가 없다 할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도로 유사에게 붙여 각각 그 죄를 바루어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김영유 등이 차자를 올려 창원군 이승을 취재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4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대호군 신주가 조전 절제사로 장성에 가서 을민년에 야인이 장성에 진거하여 인물을 잡아간 것을 듣고도 곧 깨달하지 않았고 친히 물으심에 미쳤어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은 죄는 유리장 100대의 도 3년에 해당하고 장녕 김각금의 집에서 분경을 범하여 청촉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장 100대의 유 3철에 해당합니다. 부호군 박봉이 조전 절제사로 창주에 이르러 야인이 창주의 인물을 잡아간 것을 듣고도 곧 깨달아지 않은 죄는 유리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신주는 고신만 거두어 가까운 고을에 붙여 하게 하고 박봉은 파직시켰다. 을미년은 1475년 성종 6년이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사관은에 또서 또 차자를 올려 창원군 이성과 수령의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4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김자원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5일 애민 첫 번째 기사 권종손을 절충장군 전라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첨지중추구사 이약동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천추주를 할애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통사 최발을 차견하여 중국인 김보계를 요동에 해송하였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의정부의 장계에 의하면 야인에게 잡혀 갔다가 도망하여 온 남자 한 명을 얻었는데 물어보아서 김보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김보계가 공칭하기를 나이는 31세로 병이 없으며 요동 어떤 위소의 정군 김백성의 친아들인데 요동성 남쪽 오일 노정인 불하 호리 지방에 부모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성화 2년 11월 1466년 11월 초 2일 저녁 때에 야인이 노략질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튿날 새벽에 내가 부친 김백성
친, 다아장, 큰형, 김묘회, 다음형, 김묘성, 그 다음형, 김보성, 또그 다음형, 김보성. 큰 누이, 합장, 누이, 동생, 마장과 같은 마을에 사는 가까운 친척인 홍해, 홍, 노제와 함께 산에 올라가 피하여 숨었더니 그날 오후에 몰인 위 야인의 수도 알수 없는 사람들이 뒤밟아 찾아와서 소란을 부렸습니다. 부모와 형들과 큰 누이와 홍해 등은 모두 각기 몸을 피하여 숨고 나와 마장과 홍노제는 모두 붙잡혔는데 마장은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나와 홍노제는 야인 올흘레이의 집에 이르러 인하여 먼저 잡혀온 중국인 여자 논장에게 장가들어 아내를 삼아 두 아들을 낳고 노예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화 12년 1476년 10월 어느 날 내가 홍노제와 상의하고 처자를 데리고 도망하여 본고장을 떠나 조승국으로 향하여 나왔습니다. 영안도 부령진에 이르니 배령진으로 보내었습니다. 4일을 머물렀다가 채송할 때 상항의 올흘레의 아들 알아가가 듣고 같은 동네의 야인 공박사 송씨와 함께 노상에서 쫓아와서 나와 찾아와 홍노제를 보자 잡아 끌고 돌아갔습니다. 전항의 올홀레는 산속에서 사냥을 하러 나가고 없었는데 알아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부친이 돌아오면 곧 너를 때려 죽이겠다 하였으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본년 11월 어느 날 처자를 이별하고 몸을 빼어 도망하여 도로 조선국으로 향하여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하여 보니 만일 변진에 고하면 내력을 물어보고 왔다 갔다 보고하느라고 지체되던 동안에 오랑캐 알아가가 전과 같이 찾아서 쫓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변진에 가는 곳에는 일찍이 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본뒤 조선말을 알기 때문에 연도에서 기여한다고 말하며 숨어서 왔습니다 했는데 공수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가추 아래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사람을 보내 영안도 절도사 여의보가 방비를 소홀히 하여 야인으로 하여금 쫓아와서 붙잡아 갈수 있게 하였고 또 즉시 추격하여 빼앗아 오지 못한 것을 조사하여 이미 취재한 것 외에 김보계는 옷과 양식과 반전과 강력을 주고 배신 통사 조선 대부 최발을 시켜 안동시켜 도사에 회부하여 교부하는 외에 아울러 이자를 보내니 조음하고 전달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반전은 노자이고 강력은 각부이며 도사는 요동도사를 말한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승경이 아뢰기를 창원군 이승이 관기를 씻고 놀이를 일삼아 공주에 이르러 크게 연석을 베풀고 노복도 참여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역시 배려한 것입니다. 왕자가 영마를 타는 것이 법에는 7피로 되어 있는데 함부로 17피를 탔으므로 신등이 그 죄를 청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심히 미편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창원이 빌로 그러나 어찌 죄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영사 조승문이 말하기를 창원군이 모욕한다고 칭탁하고 여러 군현을 돌아다니며 놀았으니 지금 벌을 의논하지 않으면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그 복종들이 불의로 인도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김승경과 정은 변철선이 논하기를 마지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여 보겠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지금 농사딸을 당하여 가뭄이 날로 심한데 신이 들으니 경찰관 임중이 대창의 제목을 청풍에서 벌치한다 합니다.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 일어나고 백성이 먹기가 곤란한데 백성으로 제목을 수운하는 자가 별리를 내 양식을 싸가지고 오고 게다가 화곡을 밟아서 절단내니 청건대 이 역사를 파악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제목은 지금 강에 뛰어내리지 말고 명년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6일 계묘 네 번째 기사 토산 현감 이효승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칠사로 수령에게 책임을 지웠으니 너는 그것을 힘써라 하였다.
성전실로 79권 성경 8년 4월 6일 계명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강희명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풍천군의 성류황 화약을 썼는데 예전의 화약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류황이 산출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백성들이 항공이 될까 두려워하여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산출된다면 다른 곡물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와서 바치는 자를 중하게 상준다면 뒤에 석류황을 얻는 자가 있으면 다투어서 구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속히 논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승지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정전을 피하시고 수라를 감하시어 하늘의 경계를 삼으시니 하늘이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가 현묘하고 요원하니 어찌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비가 내리었으니 신등이 감히 하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를 하례하는 것이 너무 빠르니 아직 천천히 하여라 했는데 얼마 안 되어 비가 그치었다. 성전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의 여름 제사의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편 윤기반이 아뢰기를 지금 이 한생을 용천 군수로 삼으시었는데 이 한생이 일찍이 삼척포 만호가 되어 하고를 받아 파직되었으니 만호로서 하고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재목과 기국이 용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령은 직책이 백성을 다스린 데 있으니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수 없습니다. 청컨대 개차소산 임금이 말하기를 고하가 된 자가 2년이 지나면 사용하는 것이 국법이다. 마땅히 이 한생의 하고를 받은 연월을 상고한 뒤에 발락하겠다 하였다. 성전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호재에 전제하여 산호, 율금, 검산, 실량인, 노후막생에게 면포 각각 20필을 주고 공기시 장인 이연에게 면포 10필을 갑사, 강령수, 영미, 지석에게 면포 각각 15필을 주었으니 이는 성류황을 얻은 것을 상준 것이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종묘 대추 김종한이 와서 승정원에 고하기를 향축이 문소전의 향축과 바뀌어 전해졌습니다. 하므로 우승지 임사홍이 죄가 미칠까 두려워해 사사로이 서로 바꾸게 하였는데 헌관 영상 부원군 김수원이 말하기를 친히 전하신 향축을 어찌 승지의 말만 듣고서 사사로이 바꿀 수 있는가 하였다. 임사홍이 부득이하여 대제하니 전제하기를 대제하지 말고 승지 두 사람이 빨리 가서 바꾸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파상군 조우등님이 백성의 밭을 함부로 빼앗았으므로 본부에서 바이아우로 수교하여 분간하는 중인데 또 청촉을 행하였으니 탐하고 완악하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청컨대 상제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파직시키게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년 경준이 아뢰기를 이 한생은 세계가 미천하고 또 제득이 없어 전에 삼척포 만호가 되었다가 전초에서 하등을 맞았는데 지금 용천 군수를 제수하였으니 용천은 나라의 서문이어서 이 사람에게 결단코 질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하고를 맞은 자도 2년이 경과하면 소용한다 했는데 이 한생이 지난 계사년에 고하를 맞았으니 지금 5년이 되었다. 소용하기에 무엇이 해로운가 하였다. 경준이 말하기를 대전의 법은 비록 이와 같으니 제득이 없는 것을 어찌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조판서 강희명에게 물으니 쓸만합니다 하였다. 하므로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감사의 전체가 혹 작은 허물로 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생의 위인이 재주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의 법이 이미 이와 같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호조 정랑 이의 등 다섯 사람이 연대하였다. 이의가 아뢰기를 승무원의 예전 터는 주산의 명당인데 신의 아비 이정령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공을 지를 만한 땅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공주의 집을 여기에 짓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므로 명하의 상지관 안효례를 불러 물으니 안효례가 아뢰기를 승무원 터가 이공을 지을 만하다는 것은 최 양승이 말한 것입니다. 세종께서 친히 거동하여 보시고 그렇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또 벼락친 땅에서 대궐을 짓게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문적을 상고에 아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안효례가 처음에 개달하지 않은 정상을 공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상고하여 아래는 것을 기다려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안효례가 세종조의 황희 등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0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동지사 임원준에게 이르기를 경이 공주의 집터를 보았는가 하니 임원준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의 상지관 최양순이 말하기를 이 땅이 이공을 지을 만합니다 했는데 세종께서 친히 거동하여 보시고 불가하다 하여 버리시었고 이 땅이 일찍이 벼락을 맞았으며 또 시속에 말하기를 동녀 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자가 일찍 과부되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0일의 정미 다섯 번째 기사 도총부를 건치한 것과 중추부에서 군사를 총령하지 않은 월 1일 상고에 아뢰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승정원에서 상고에 아뢰기를 얼유년 이전은 집무수라 하였고 병술련의 관제를 고친 이후로는 도총부라 칭하였는데 용비어 청가 시 주에는 이르기를 태종 15년에 삼군 총제부를 두었고 세종 원년에 혁파하고 중추부를 두었다 하였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그 건치한 뜻을 하동본군에게 물으라 하였다. 이에 주스를 보내어 물으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병조가 호령을 주장하고 도지문은 처음에 세 사람을 두어 각각 일군을 맡았었는데 태종께서 한 사람이 오래 일군을 맡을 수 없다 하여 한 사람을 더 두어 서로 돌아가며 총령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친히 들었는데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군정이 가장 어렵다. 내가 다섯 번을 연영하였으나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0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사관 이세좌가 유과할 때 나장으로 하여금 선생의 추종을 구타하게 하였으니 유리 태 40대에 해당합니다니 교수를 명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여 창성군 이성의 구사를 회수하게 하였다. 구사는 종친 및 공신에게 구종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이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천추사 검찰관 권경우가 통사 조중손이 함부로 마포 261필, 수달피 15장, 호피 47장, 초피 5장을 싸가지고 가는 것을 적발하여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근래 북경에 가는 검찰관이 하나도 규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권경우가 홀로 능이하였으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현저하게 상을 주어 그 모든 것을 증표하고자 하는데 전례가 있는가? 하니 도승지 현숙규 등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이극배 강응형이 있었는데 모두 포상한 언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시행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권경우가 일찍이 한림이 되었었는데 그 입지한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성대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당포 만호 김중손이 멋대로 병선을 보내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졸지에 외인을 만나 의복과 군장을 빼앗겼으니 죄가 장 100대의 먼 변방에 충분하는 데 해당하고 봉숙은 윤원기 김원경이 봉화를 들지 않은 죄는 유리 차명에 처해야 하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고 윤원기 등은 사형을 감하라고 명하였다.